올해 결혼 19년 차 된 보통 중년의 남자고요. 부부의 품격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독자들과 책과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고 있는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부부의 품격이라는 건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인 거죠? 그렇죠. 예. 19년 차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네. 그 결혼 생활의 그 1년 차와 뭐 5년 차, 10년 차 시간이 예. 갈수록 예예. 부부 간의 좀 관계나 느낌 같은 게 네.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그 뭐 처음에 만나가지고 네. 우리가 다들 연애를 할 때는 네. 다들 뭐 설레고 뭐 그렇죠. 보고 싶고 가슴 두근거리고 네. 한데 그것도 연애도 오래 하다 보면 네. 조금 이렇게 좀 식상해지고 그렇죠.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결혼이라는 그 그런 뭐라고 하죠? 우리 관습, 관례, 그런 것들이 묶어놓은, 그래서 이제 같이 살 뿐이지, 네. 연애를 만약에 10년, 20년, 30년, 40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같이 결혼이라는 이제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네. 시간이 10년, 20년 그렇게 지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네. 그런 조금, 처음 만났던 그런 설렘은 갈수록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계속 리마인드 해가면서 항상 연애 시절처럼 생각하고 좋은 모습들만 보려고 그렇게 네. 사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우리가 이제 뭐 예. 사랑의 뭐 유통기한이 뭐 2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그 예. 뭐 결혼할 때 그 설렘의 감정이 예, 예. 보통 얼마나 나가나요? 여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사실 저는 사랑의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네.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약자가 아닐까. 아, 예, 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예, 그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건 네. 오로지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집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더 많이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이 쭉 지났는데도 결혼 후에 한 7, 8년, 10년 정도 됐는데도 집사람은 저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네. 설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런 설레는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네. 그냥 편안하고 좋은 마음만 있었죠. 네.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 설레였던 그 순간으로 되돌리는 그런 노력이 살아가면서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좀 덜 사랑한 쪽이 사랑의 강자인 것 같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의 강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약자라는 네. 표현을 조금 네. 하고 싶습니다. 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약자다. 예. 그러면은 이게 어쨌거나 이게 부부가 서로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더 사랑하는 쪽과 예. 좀 그보다 덜 사랑하는 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예, 예. 내가 사랑을 더 주는 상대방과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서로 사랑하는 게 조금 사랑의 무게, 사랑의 그 비중이 서로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하고 이제 아주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결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네. 야 무조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남자가 쫓아다니는 그쵸? 여자 네. 예,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좋아서 여자를 잡아서 결혼을 해라 라는 분들도 네. 있고 네. 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그쵸? 된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집사람이 조금 더 저를 사랑했던 것 같고 네. 결혼을 했어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더 집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그런 네. CF도 있었던 것처럼 네. 이게 같이 사랑을 하는데 그 차이가 네. 미묘하거나 조금 더 크더라도 같이 네. 살다 보면
이렇게 희석돼서 비슷해지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저만의 주관적인 네.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예. 결혼사는 내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사랑이 크게 예.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되게 한쪽에서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네. 살다가 어떤 것들에 대한 실망이나 아니면 뭐 분노 네.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사랑이 확 식을 수가 또 있거든요. 아. 그럴 때는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랑의 약자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땐 더 많은 노력과 그런 걸 해가지고 또 동등하게 비슷하게 올려야 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결혼을 이제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네. 사실 결혼이란 걸 누구랑 해야 된다 이 고민이 엄청나거든요. 결혼을 지금 하신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결혼에 대한 책을 쓰신 입장에서 결혼은 대체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네. 사실 제 책에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글에도 쓰고 말도 하지만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기 때문에 네. 딱히 정답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혼을 누구와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네. 뭐 당연히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질문을 위한 답변을 하자고 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결혼은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 예,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서로를 배려하고 사색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냥 툭 던지는 쉽게 던지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네.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네.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색이란 게 이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걸 이제 사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든지 내가 말 실수를 해가지고 가볍게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네. 생겼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사색을 한다면 아 내가 이랬구나라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런 실수가 조금 줄어들 거니까 일단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사색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잘 하시는 분 그 이전에는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무엇보다는 내가 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네. 해야 된다. 그게 최우선이 되겠죠. 예. 그 사랑이라는 게 근데 이제 네. 되게 추상적이고 사실은 예. 또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예, 변하죠. 예. 그럼 이제 좀 질문을 조금 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예. 이제 또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예예. 나랑 비슷한 사람과 예예. 나랑 다른 사람, 예. 반대인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질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네. 이걸 저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심리학 박사들이나 네. 예, 뭐 부부 상담 전문가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일단 뭐 지극히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싸울 수 있습니다. 어때서요? 너무 비슷. 사람은 저는 이건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끌리는 그쵸?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면 조금 성격이 느긋하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깊이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한테 좀 끌리게 되고요. 그쵸? 예, 내가 뭐 돈을 막 쓰면 조금 이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돈을 좀 알뜰하게 쓰는 체계적으로 쓰는 사람한테 또 끌리게 되고 네. 남자가 남자 한테 느끼는 것과 이성 간에 느끼는 것과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끌리게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로가 비슷하다면 만약에 그 비슷한 게 서로가 장점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결혼 생활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대의 단점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아우 내가 나는 이런 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도 이렇네라고 하면서 서로가 계속 서로가 못마땅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네. 이게 계속 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또 한편으로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인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다른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또 배울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더 좋겠죠. 근데 전
남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사람은 그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맞춰가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혼 생활을 그 잘 하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 맞추는 거에 배경에는 항상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경이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예. 지금 이제 결혼하신 아내분을 예예.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예.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만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네. 저는 이제 24살에 군대 제대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한 몇 달 동안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만났던 회사 직장 상사였고요. 집사람이 네. 저보다 2살 연상입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부산에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부산에 있었고 집사람은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5년 동안 주말 연애를 하고 그렇게 이제 2003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난 지는 한 23년 정도 됐고 결혼한 지는 19년 정도 됐습니다. 회사 선배가 네. 회사 선배하고 네.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죠. 아, 예. 그러면 이제 그 아내분한테 어떻게 뭐가 끌렸던 거예요? 일단은 너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반듯한 사람이고 네. 좀 약간 저는 약간 좀 톡톡 튀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네. 사람인데 저희 아내는 약간 좀 FM, FM이고 좀 올바른 사람이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서로를 볼 때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외모 아닙니까? 그쵸, 그쵸. 일단은 예뻤습니다. 일단 예뻤고 네. 성격도 좋고 네. 배려도 하고 네. 그렇게 좀 그 제가 가지지 못한 걸 제가 결혼관으로 삼고 있었던 배울 만한 게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집사람이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먼저 살짝 이렇게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네, 저만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그 아내분이 정말 정말 예쁘신가 봐요. 그 책에 보니까 조상 4대가 덕을 지어서 예. 내가 이 지금의 아내분 만났다 예.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예. 그 4대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아내가 많이 뭐 되게 아름다워 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 두고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거를 모면했다든지 아니면 뭐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야 너 조상 3대가 덕을 지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살다가 그냥 나하고 살아주는 걸 후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네. 나라는 사람과 결혼한 거를 참 잘했다 네. 그런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도록 어떻게 보면 세뇌교육을 제가 질끈질끈 계속 시키는 거죠. 네. 당신은 조상 3대가 덕을 지어가지고 나하고 네. 결혼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데 그 말의 끝에는 항상 나는 조상 4대가 덕을 지어서 당신과 결혼을 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살면 살수록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참 잘했다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참 배울 게 많고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네. 그러면 그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생각인가요? 살아오면서 점점 더 그게 그런 감정이 좀 커져갑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어쨌거나 뭐 19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에 예예. 이제 많이 싸우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결혼은 현실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예. 결혼 현실이라는 그 말 뜻의 의미가 약간 어떤 의미일까요? 뭐 다툼이나 갈등 뭐 이런 건가요? 예. 그 점점 이제 많이 싸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 그 저희 아내와 그렇게 싸운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싸움이란 거는 둘이 비슷해야지 싸움이 일어나는데. 네. 이게 체급이 다르면 네. 싸움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쵸. 저는 화가 나면 막 다다다다 하는 스타일이고 네. 저희 아내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네네 네 하면서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쵸. 저 혼자서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다다다다다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네. 혼자서 화를 내고 혼자서 기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해야지 싸우지. 어떻게 보면 이걸 저희 아내를 뭐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그래 놓으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사실 살아오면 싸운 일이 거의
거의 한 번도 없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저 혼전만의 일방적인 잔소리였죠. 네. 예, 그래가지고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제 연애할 때 미처 못 느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연애를 하면서는 이제 서로 남자도 멋있게 차려입게 나오고 네. 여자도 예쁘게 하고 나오고 하니까 막 오 예쁘다 하면서 안 보니까 보고 싶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빨래를 갖다가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던지는 것도 보게 네. 되고 그쵸. 뭐 치약을 뭐 뒤에서부터 짜니 중간에서부터 짜니 이런 것들도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사소한 그런 습관들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다, 좀 고쳐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서로에 대한 잔소리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현명하게 잘 유연하게 서로 맞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 자체가 현실이 아닌가. 연애를 오래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마주치게 된다.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책에 써놨습니다. 아,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그 연애할 때는 이제 줄 안 보니까 보고 싶은데 그렇죠. 결혼하면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나요? 그죠? 결혼을 근데 저희 아내와 네. 평소에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 농담만 진담반인데 아 진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고 진짜 닭살돋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닭살스럽게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감정이 든다기보다는 그냥 참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과 그런 정이 사랑하면서 더 쌓여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다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